예, 경주 나듭니다. 무슨 곡 마중이라도 가는 듯 싶었다. 행복문학 경주지부의 권시인과 하양에서 내려간 나그네와 함께 설총 선생의 스승이었던 월봉방지, 방지 선생의 사당인 월봉제, 월봉제 보암유소, 그리고 박재상의 부인이 미해 왕자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서 끝내 순국을 한 남편을 기다리다 몸은 망구석이 되고 호는 소리개가 되어 바위굴에 숨어 살았다는 은을함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서경주역에서 만났다. 입춘절이라 그런지 봄 기운이 감도는 경주 내남들을 지나서 울산의 두동면 봉계리로 찾아들었다. 봉계리는 말하자면 오봉산과 백운산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 산골짜기에서부터 신라 천년의 덧줄이었던 형상강이 발원하는 활천이 흐른다. 겨울 가뭄이라 활천은 메마른 가슴팍을 드러내었다. 둥글 시인은 미리 연락했던 심씨를 만나서 가자며 함께 찾아갔다. 우리는 일행이 되었다. 내라고 하기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고 바짝 마른 속내를 드러낸 배내를 따라서 잠시 올라가다니 월봉제 표석이 보인다. 말하자면 치슬령의 지맥으로 오봉산 아래 자리하였다. 한눈에 볕바른 분지임을 알 수 있었다. 제실에서 목례를 하고 월봉 선생의 묘소를 찾아갔다. 길을 잘못 들어 미로학습을 하듯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올랐던 언덕배기에서 건너편 작은 연못이 있는 북쪽 산등성이었다. 간단하게 월봉 선생에 대한 양례를 올리고 돌아보며 동방예의의 나라가 되는 씨앗을 뿌린 선구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빗돌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가신님은 말이 없고 솔새 소리만 어쩌다 들려온다. 어서 오라는 듯. 월봉 방지, 방지, 선생은 한국 유학의 종주로 성기여 234개 모든 향교에 배양하는 홍유호 설총, 설총 선생에게 유교의 경전인 구경, 구경, 과융예, 융예를 가르친 당나라 한림학사 출신의 학인이었다. 신라 문무왕 9년 669에 당나라 문화사절로 와서 신라에 귀화한 설총 선생의 큰 스승이었다. 해서인지 설총 선생의 자가 총지, 총지였다. 가늠하건대 총지의 지, 지는 선생이 신라의 방지가 되겠다는 지표로 삼았을 것이라는 행몽. 통일 신라 시기에 강력한 왕권의 강화와 신라와 고구려, 그리고 백제를 통합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이니에지, 이니에지와 효제충신, 효제충신을 중심하는 삼강오륜, 삼강오륜의 현실 정치의 도덕과 윤리를 제도화하고 유교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갔다. 말하자면 또 다른 작은 중화, 중화를 표방하는 하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다. 새로운 질서는 크나큰 사회 변혁을 요구한다. 신문왕 원년 681에 임금이 즉위하자 임금의 장인이었던 김음돌, 금음돌 일당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평정한 임금은 강력한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설총과 손을 잡고 신문왕 2년 682에 정식으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고 국민 통합을 이를 평정한 임금은 강력한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설총과 손을 잡고 신문왕 2년
682 애정식으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고 국민 통합을 힘쓴다. 국학에서 설총 선생은 석독구결, 곧 구경과 육례를 신라말로서 풀어서 읽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가르쳤다. 이르자면 오늘날까지 동방예의의 나라로 일컫는 그 출발 시점이 이때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중국말과 신라말은 어순이 달랐어도 그 뜻은 마찬가지였다. 설총은 스승인 월봉 선생에게서 구경과 육례의 올바른 뜻을 배우고 이를 다시금 신라말로 풀어서 때로는 한자의 소리와 뜻을 활용하여 우리말의 어미와 토시를 적어서 한문 경전의 학습을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때 쓰이던 말은 설악월 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로 보아야 한다. 이르자면 설총이 왕명에 따라서 지은 감사나미타열의 입상조상기 비문에서 돕고자 조제제 나 영원히 돌아가시다 장서의사지와 같은 표기가 그런 경우이다. 방지 선생은 자가 청경이며 호가 월봉이었다. 선생의 아호만 해도 그렇다. 말하자면 월성 곧 신라의 어두운 풍속과 학문을 유학으로서 밝히는 달이 되겠다는 표방은 아니었을까. 중국의 삼왕오제 시대의 신홍씨의 후예인 유망왕제의 맏아들이었던 방래로 하여금 하남성 낙양 얼음에 자리한 방산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세거하여 살았으므로 그 성 중국의 삼왕오제 시대의 신홍씨의 후예인 유망왕제의 맏아들이었던 방래로 하여금 하남성 낙양 얼음에 자리한 방산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세거하여 살았으므로 그 성씨를 방이라 하였고 방씨의 첫 시조가 되었다. 설악월에서 활동하다가 응거하여 화산 남쪽에 살면서 설총과 함께 후학을 가르쳤다. 해서 선생을 달리 화천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때 오늘날의 상주, 당시 분답달비현 일명 답달로 가서 살았으므로 성씨의 관양을 상주 방씨라고 하였다. 그러다 6세 후손인 방운공에 와서 견원이 핍박을 받아 온양으로 가서 나라의 전공을 세운 연고로 운수군 애봉작을 받고 그로부터 온양방씨로 변관을 하게 된다. 일행은 경주의 포석골 얼음에 자리한 순두집에 들러서 나물밥을 먹는 보름날 점심을 했다. 이렇게 좋은 점심을 선구자들께서는 들어보셨을까? 입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들어갈 때는 별로였는데 조금 있으니 앉을 자리가 없었다. 밥집 이름도 우리 순두부라 그럴듯한 향토색 짙게 풍기는 밥집이었다. 한 마을에 사는 이웃 사람들끼리 정겨운 정월 보름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남산을 찾았다가 순두부를 하러 들렀다는 울산이며 포항, 그리고 대구 사람들의 시끄러운 듯한 구수한 사투리가 입맛을 돋군다. 문학회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 그래도 끼니라도 일행과 함께하고 싶었다. 공연이 외지에서 왔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먼저 비둘기가 그려진 카드를 내고 나니 그래도 백수의 마음이 편해졌다. 일행은 월봉제를 뒤로 하고 봄볕이 내리고 구비도는 치슬령 고개를 기어 올라가듯 찾아갔다. 운전의 달인이다. 마치 개미들이 힘겹게 나무둥치를 기어오르는 모습과 같다면 어떨지. 여기 치술의 술은 산의 봉우리를 이른다. 그러니 치술은 소리개 봉우리란 말이다. 소리개의 둥지는 높은 산의 틀기가 식상이다. 가파른 시멘트 계단을 가까스로 올라갔다. 둥글 시인이 조심하라며 주위를 환기시킨다. 연세도 있는데 회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게 팔순이시잖는교. 알았습니다. 지나온 가파른 내 인생길을 되새기만은 듯합니다. 어쩌다 8학년이 되다니. 그동안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엊그제가 우리 아버지 70세 돌 제삿날이었습니다. 저승에 가면 될 면목이 서질 않을 듯하오만. 참말로 덧없는 인생인기라.
헉헉대며 돌층계를 오른 뒤에 은을함에서 내려다 보니 멀리 바다가 보일 것만 같다. 가슴이 확 트이는 듯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호연지기랄까. 치슬령 산마루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몸은 망부석 바위가 되고 그분은 두 딸과 함께 새가 되어 바위굴에 숨었다는 은은한 바위굴 앞에 섰다. 일행은 목례를 하고 암자에 들어가서 종이 돈몇 푼을 넣고 극락왕생하시라는 명복을 빌었다. 환한 대낮인데도 구리라 그런지 구란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 돌아오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기다리다 소리개가 되어 산을 맴돌다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는 사연이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난 빚고 가시리 있고 난. 의 증지가 대평성대. 날러는 어디 살라고 빚고 가시리 있고 난. 의 증지가 대평성대. 잡서 두어리만 선면 아니올세라. 의 증지가 대평성대. 셔로님 보냄노니 난 가시너 도셔 오쇼시어 난. 의 증지가 대평성대. 스스롭게 악장가사의 가시리 노래가 가슴으로 아려온다. 충신으로서 절개를 지키다가 외왕의 회유와 온갖 고초를 겪다가 외롭고 처참하게 목도 섬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신라의 지킴이가 된 남정례를 그리다 그녀 또한 순절을 한 것이다. 그 남편의 그 아내와 딸들. 오죽하면 기다림에 넋은 새가 되어 영원한 그리움으로 기다림의 노래를 하지 않겠는가. 거기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우리는 무언가를 그지없이 기다리며 사는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 아마도 이렇게 봄이 오는 보름 달밝은 밤이면 은하수 미리내가 되어 그리움을 달래며 만나지는 않을까. 한참을 머물다가 절을 내려왔다. 치슬령은 오롯이 봄을 맞이하고 멀리 바다를 바라다 보고 그리움 같은 하늘에 구름띠가 흘러서 다가온다. 어느 집납골당 앞에서 잠시 쉬는데 봄나들이 온 사람들이 따뜻한 커피를 권한다. 몇 조각의 사과까지. 정겨운 사람들이다. 한마디 말이나 무엇이라도 여건에 맞게 베풀며 사는 게 행복의 길이 아닌가 한다. 일행은 다시 봉계리 마을로 되짚어 돌아왔다. 이름도 정겨운 정다방에서 차를 한 잔씩 거으렸다. 이렇다 할 손님들도 없다. 다방의 종업원이 자신도 한 잔하면 안 되겠느냐고. 좋다고. 심씨는 세탁소로 돌아갔다. 얼굴이 동안이다. 별 욕심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산다고. 나그네의 외할머니가 청송심씨라니 너무나 반가워한다. 무슨 고향 까마귀라도 만난 듯이. 뭐라도 작은 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적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하려고 김유신 장군은 당신은 경주부, 오늘날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에 자리한 열박산, 임박산, 지금은 백운산, 예명 강태봉에 들어가서 보검을 갖고 하늘을 향하여 절절한 고국의 기도를 한 끝에 보검의 거국의 허성, 과청룡의 각성, 이 칼 끝에 내려앉아 큰 용기와 영감을 얻었다는 곳이 아닌가. 산 고개를 지나며 기도처에는 못 올라갔고 산 아래 내와리에 가서 멀리 보이는 열박산 사진을 담았다. 당시에 어떤 영감이나 하늘에 계시는 그림의 떡이었다. 어느새 차는 신경주역에 다다랐다. 새로 지은 역사라 옛날 경주역에서 느끼던 감흥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닐 터. 일행은 서로의 안녕과 건피를 기원하며 아쉬운 가시리를 마음속으로 되뇌일 뿐이었다. 진달래 피는 봄에 다시 만나자고. 정으로 다가와서 정으로 사라지는 철길을 따라서. 가시리